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재미가 없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 이럴 때는 꼭 필요한 유머.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깅을 하려고 이렇게 그 뜰앞으로 나갔더니 그 놀이터에 싸움이 벌어졌어. 가만히 싸우는 걸 보니까 안 못 보는 사람하고 말 못하는 사람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네. 저건 누가 이길까 하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누가 이기겠어요? 안 못 보는 사람하고 이 말 못하는 사람하고 둘이 싸움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 못해요. 네? 아니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겨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네, 그거 정답은 제자 얘기할 때. 아, 그래요? 예, 안 못 보는 사람이 이겨요. 왜 그러냐면 배는 게 없어. 배는 게 없어. 그래서 안 못 보는 사람하고 소방수하고 싸움을 붙였더니 아, 소방수가 이긴단 말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소방수는 물부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수하고 또 뽑으라 할머니하고 싸움을 붙였더니 아, 꼬부랑 할머니가 이긴단 말이요. 그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꼬부랑 할머니는 이판 사판이요. 이런 간단한 유머를 하면서 우리 인생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나 자꾸 이렇게 그 노화돼 가면서 젊은이들한테 버림을 받고 있는다는 거. 어머니들, 엄마들, 엄마들의 그 노후가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 딸 둘 둔 엄마는 비행기 타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죽는다. 아들 둘 둔 엄마는 이 아들 내 집 저 아들 내 집 왔다 갔다 하다가 객사한다는 거. 네. 딸 하나 둔 엄마는 딸 내 집 싱크대 밑에서 죽게 된다. 이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어떠한 그 노후가 오느냐? 남자들 재산이 많잖아요. 재산 안 주면은 맞아 주고, 맞아 주고 반만 주면은 쫄려 주고, 다 주면은 굶어 주고. 요즘 남자들 참 푸대접 받고 있습니다. 혼자 내보내면은 사고 덩어리, 사고 뭉치, 사고 덩어리예요. 같이 마누라고 둘이 가면은 이것은 짐덩어리야. 큰일 났네. 집에 있으면은 골칫덩어리요. 마주보면. 아이고, 어째요. 큰일 났어, 남자들. 골짜리 골쳐. 며느리한테 맡기면은 구박덩어리. 아이고, 아이고. 이런 그 남자들의 그 노후가 이렇게 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옆집에 나하고 비슷한 동갑내기 하나가 그래도 괜찮게 이렇게 논마디기나 있고 농사 짓고 사는 이런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둘 다 이제 결혼을 시키고 그 엄마도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혼자 살게 됐어요. 혼자. 그러니까 저쪽 경기도에 사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시골에서 지긋지긋한 일만 하시지 말고 다 정리해가지고 올라오세요. 우리 집이 여기 방도 있고 집 다 있으니까 올라오셔가지고 편하게 지내세요. 몇 달을 두고 아들이 꼬시는 거예요. 안 돼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이 말리고 이웃집 사촌이 말리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시골에서 맨날 일이나 하고 정말 그 농부로서의 일생을 마칠 것 같으니까 이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있는 재산, 이런 재산 전환단 다 팔아가지고 아들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올라가가지고 또 가지고 간 돈은 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하고 아들이 투자를 하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용돈 이것도 2년이 되니까 다 떨어졌어. 어느 날 아침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애들 셋하고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아들아, 3만 원만 주고 와봐라.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나 출근하는데 돈 없어요. 지금 월급 난도 아닌데 어쩜 돈을 달라고 그래요. 문을 탁 닫고 나가는 거예요. 3만 원만 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뒤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그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딱 해죽겠어요.
그래서 앞치마를 풀려주고 자기 남편 차 타러 나가는 거기를 쫓아갔습니다. 쫓아와가지고 그 주차장에 기다리는 남편한테, 여보, 나 돈 좀 주고 가. 돈은 뭐 하려고 그래? 오늘 우리 여보 동창회 거기도 가야 되고, 애들 셋인데 그 신발도 사주고 그래야 하잖아요. 돈 좀 줘요. 남편은 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5만원짜리 몇 장, 뭐 요거는 막걸리값, 요거는 차, 요거는 담배값 한 거, 여보 일이 줘. 아니가 탁 채틀어가지고 집으로 와서 아버지, 시아버지 그 바깥에서 우울하게 앉아있는 아버지,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돈 얼마 안 되는 거 하지만 이거 가지고 대공원에도 가시고 친구들하고 소주도 한잔 잡수세요. 아버지한테 내밀으니까, 시아버지한테 내밀으니까 아버지, 시아버지가 눈물이 철철 흐르는 거예요.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 왜 내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아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받는가? 그래도 여기 며느리만큼은 착한 며느리라 참 다행이구나. 아버지는 나가서 친구들하고 돈을 썼겠지. 저녁에 남편이 딱 퇴근해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아내를 딱 보더니 할 얘기가 있어야지. 애들 셋이 아버지 왔다고 와서 쳐다보고 가고 있는데 애들이 전부 깨지지 하니 그래요. 할 얘기가 있어야지 뭐라고. 여보, 애들 좀 시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이튿날도 3일째 되던 날 보니까 애들이 거지야. 이 남편은 그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여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애들 시키고 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봐요. 얘들 곱게 잘 길러가지고 뭐 해요? 3만원 달래도 안 줄걸. 이 남편이 길가지고 가지고 할 얘기가 있어야지. 아버지 방을 문을 열고 아버지 방을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그래도 나서 그래도 속내는 있는가 보지. 얘야, 방을 들어가니까 얘야, 요새 날씨도 선선한데 옷이라도 좀 더 입고 다니고 차 조심하거라.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 여기에 울음이 복받쳐가지고 그냥 그대로 막 그냥 통곡을 하는 거야. 아들이 괜히 나도 눈물이 나네. 그래도 본심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아버지가 열 아들은 건사해도 열 아들이 한 아버지는 건사를 못한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천지도 온지 관심을 가지고 늘 걱정을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가 식사를 하셨는지 옷을 잘 입고 방에 불 뜨뜻하게 떼고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안중에도 없어요. 자, 이제는 박수 한번 주시고 회장님 마무리 말씀. 네. 세상이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나는 어르신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 여러분, 늙었다는 게 별겁니까? 좀 많이 써서 달았다는 거지. 기름치고 조이고 잘 닦아서 우리 이제 길났어요. 잘 씁시다. 올 때도 혼자 왔고 갈 때도 혼자입니다. 아픈 건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다음에도 있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힘내세요. 오늘 그 회장님 결론은 그거네요. 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런. 네. 나이 들어서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렇죠. 입이 아프면 무릎 부러지셨어요. 자, 우리 다음은 이국 선생님 하실 거예요?